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장 코스피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 그리고 2차전지주들의 강세가 또 코스닥을 이끌었는데요. 연말이라 뭐 지수 자체는 횡보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주도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 섹터라는 것이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게 주도가 아니고요. 네. 어떤 추세를 잡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간에 흔들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흔들리거나 숨고르기 해줄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막 크게 흔들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셨다고요. 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형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계속 고공행진하면 오늘 뭐 단숨에 여러분들 뭐 2,600, 700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으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양도세 완화 소식과 맞물리면서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2차전지 대장주들이 또 모처럼 기지개를 핀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런 주도 섹터들 살펴보시면서 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하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중심을 꽉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자세한 분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살펴볼 공략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0월 31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큐렉소인데요. 2차 목표가 18,000원을 달성한 상태인데 사실 2차 목표가는 지난달에 저희 달성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잠시 숨고르기 하다가 오늘 다시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이 40% 이상인데 여기에서 또 다음 목표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의료용 로봇과 관련돼서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큐렉소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격에서 3차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큐렉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또 큐렉소 다음 전망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올해 시장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연말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시려면 마무리까지 잘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알찬 강의 시간 그리고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 투자 매직 기법에서 소장님의 또 매직 솔루션과 함께 노하우들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는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문자 지금 바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또 매직 솔루션 이용권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자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는 살짝 윗골이 달리면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오랜만에 850선 이제 위로 또 올라왔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코스닥도 그렇고 주말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좀 숨고르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모습을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휴일에 뭐 양도세와 관련된 그런 어떤 얘기들이 거론이 되니까 코스피는 예상대로 조금은 숨고르기. 아무래도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숨고르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기들이 확 이전이 되면서 그동안 뭐 소외됐고 반등폭이 적었던 전통의 에코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해주는 네.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종목들의 어떤 상승 반등을 이끄는 이러한 모습들 특히 이제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고요. 또 뭐 로봇 관련주들도 종목마다 어떤 재료를 수반해 주면서 순환 흐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뭐 에코프로머티, 뭐 에르스모트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부에서는 에코 아니면 머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네. 주가가 급등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 어떤 소부장 쪽들의 순환 흐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CXL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또 같이 움직여주는 거기에 이제 부품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PCB 쪽에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들이 잘 연출이 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AI 쪽들은 탄력도가 좀 약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반도체와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로봇과 AI 항상 동반해서 강도의 차이는 있으면 움직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도 실적 대비해서 조금 하락폭이 컸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연출이 되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 특징적인 모습들 중에서 에코프로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에코프로는 다른 종목들, 에코프로 머티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다 안정적인 이런 빨간 다이아 상승 기조를 보여주는데 에코프로만 어떻게 보면은 직전 저점을 또 한번 위협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양도세 회피성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제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제 후배들한테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봤었어요. 네.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미리 겁먹고 파신 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또 재매수의 어떤 움직임들도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또 일부 외국인 기관들의 어떠한 쇼커버링 물량도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떤 재료의 그러한 그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어떠한 그 변동성이 초래될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 큰 흐름에서 보면은 60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80만 원 정도를 상단으로 두는 이런 어떤 박스권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시면서 주요 이제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어떤 뉴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개선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어떤 타이밍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반도체 쪽에서는요 많은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급등을 지금 또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다. 아이고 이거 뭐 좀 주가가 좀 많이 쉬지 않겠어 그랬는데 그 틈을 안 줬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은 좀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CXL 반도체 관련돼서 아직 상용화 하려면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매기들이 이쪽으로 움직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퀄리타스 쪽으로 집중이 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추가적인 이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주는지 내일이 아주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코리아 서킷 이 종목 역시 이 삼성전자의 주로 PCB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 CXL 관련한 패키지 종목 소위 말하는 PCB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다음 날도 급등했지만은 여러분들께 19,000원 내외 자리 정도에서는 오히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19,000원 초반 자리까지 밀렸다가 꼬리 달아주었고 오늘은 저점이 2만 원도 안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직전 고점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내일 역시 이 종목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또는 뭐 어떤 새로운 제품을 내놨다라는 이러한 그 아침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이 RS오토 같은 경우 오늘 뭐 이런 상한가도 들어가는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침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급등하기 직전에 이 매직 우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 너무나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에 오늘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던 그 흐름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추가적인 이러한 그 거래와 더불어서 다시 이제 한번 눌러주고 나서 또 움직여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계속 돌아가면서 종목들마다 이제 쉬었다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죠. V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빨간 시그널 나와주고 또 다이아는 작아지는 이러한 모습. 소폭 거래량도 증가가 되면서 상승 양봉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걸 감안하면 이것도 가격 조정은 이제 마무리됐고 과연 4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도 주목해 볼 만한 특징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일단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고생이라든가 답답해하셨을 에코프로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도체주 내에서는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테마죠. CXL 관련주,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코리아 서킷 저희가 꾸준하게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상승한 점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내일장 또 점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좀 모든 게 우리가 주식도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사실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또 모든 정책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괜히 엇박자 난다든가 뭐 실기하거나 그러면 효과는 반감이 되고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된 것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떠나는 경제부총리가 뭐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또 새로운 그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뭐 시장의 얘기는 듣고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생각해 본 바 없다. 뭐 이런 부인을 하면서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그러한 그 발언들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흔한 말로 왜 그 잔잔한 호숫가에 네. 장난으로 돌멩이 하나 던지면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네네. 말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물 건너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온갖 혼선들을 초래했는데 물론 이 양도세 완화 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만약에 내년에 된다고 해도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과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2년밖에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걸 이렇게 그냥 쌩 난리를 치면서 뭐 10억에서 100억도 아니고 50억, 뭐 30억, 만약에 여기서 50억도 안 하고 30억만 또 상향 조정해 주겠다. 이것도 또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고 안타깝게 이러한 정책적인 것들을 펼치는지 오히려 시장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교란하면서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흔들리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빠르면 20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네.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뭐 국회 동의를 받고 뭐 여야 협의가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할 거면 빨리 해라.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난번에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중단했을 때 너무 잘했죠. 그때는 네. 모두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양도세 완화 기준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마저 같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네들의 수급입니다.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뭔가 전체적인 어떤 수급적인 것을 좀 돈을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준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인 우상향을 계속 연초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고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6월까지 이미 어쨌든 공매도는 중단이 되면서 공격적인 매도 물량은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시장이 뭐 과대평가되면 어떡하느냐, 과열되면 어떡하느냐 이걸 떠나서. 그리고 연말에 한시적이긴 하지만은요. 26일까지의 어떤 잠재적 악재성 매물들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이 돼준다면 정말 뭐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산타랠리 그리고 내년 1월 효과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 현재 시장에서 IT 쪽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를 하나의 패키지로 놓고 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금리 인하도 빨리 단행이 되고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준다면 빠르게 턴해줄 수 있는 계기도 됐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저점에서 고점 매도 내지는 중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내년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다시 시작되지 않게 되냐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섹터들 내에서 종목들 순환 흐름 물론 투코스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잘 이용하신다면 최소한도 내년 1월 그리고 최소한도 1, 4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좋은 랠리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이 양도세 완화 이슈 일단 이번 주 초에 좀 발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가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섹터들은 같습니다. IT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로봇과 AI로 이어지는 이 첨단 산업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시고 또 2차 전지주들 또 중장기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내년도 또 전망을 세워보실 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내일장 공략주 힌트 먼저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요즘 장안의 화제인 서울의 봄 그거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그거를 겪었던 세대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네. 근데 막 우리가 흔한 말로 화가 날 것 같아서 못 보겠어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최첨단 영상 기술 뭐 이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뭐 수출 300억 불 금자탑을 수상한 회사. 웬만하면 영화 광이시라면은 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영화 특수효과 제작하는 약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한 몇 개 정도 생각이 나는데 네. 또 보시는 분들도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첨단 영상 수출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영화 특수효과 제작 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도 궁금해지는 게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공략주 방송도 막바지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한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이 바로 큐렉소입니다.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이 41% 이상을 또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18,000원 이상으로 좀 올라왔는데 자,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뭐 여러 얘기들을 수출 뭐 이 실적단을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매출도 그렇고 또
또 계속 증가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됐다고 그랬죠.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 그리고 바로 이 영업 이익도 올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20% 이상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4년도도 매출은 뭐 18%, 오히려 이제 2025년에 2024년 대비해서 40% 이상 급증해 줄 거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내년에 말이죠. 올해 대비했을 때 올해도 작년 대비하면은 420% 이상 급증을 하는데, 올해도 80% 이상 기준으로 본다라면 내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도, 그리고 후년에도 70% 이상,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퀀텀 점프를 하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실적단에서 일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가 요 10월 31일 날 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날인데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는 장중에 방송을 했었죠. 종가 무렵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13,200원에 이제 편입이 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어도 됐죠. 얼마든지. 그리고 바로 1차 목표가 달성하고요.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이 음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리뷰도 해드렸고, 그리고 2차 목표가 18,000원을 바로 11월 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만 놓고 보신다면 이 다이아와 시그널과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 고점 대비했을 때는 매수세들이 그만큼 약화돼 있기 때문에 커지지 않았지만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도 실려주면서 상승의 양봉이 이렇게 연출됐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 흐름을 이번 주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 3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21,000원을 제시해드리는 거고요. 21,000원이 만약에 돌파가 돼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면은 이쪽에서 고점이 형성돼 있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게 이 자리들을 향한 위한 이제 교두보를, 지금 자리는 의미 없고요. 네. 21,000원 이상 자리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잘 버텨주면 2만 원대 중후반 이상으로 가느냐, 그 관건이 될 것 같으니까 2만 1,000원까지는 뭐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차 목표가 2만 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만약에 또 2만 1,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정말 또 이제 고점을 더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큐렉소에 대한 다음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어서는 잠시 후에 또 종목 상담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종목들 문자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이야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주가 또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무료 방송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죠. 네, 맞아요.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저녁 8시부터 또 9시까지 아침 방송, 장중 방송에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에 공략할 종목들, 또 연초 장세, 또 매직 솔루션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종목 오늘 시장도 좀 난해했거든요. 네. 어설프게 잘못 진입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조종 보이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니 조금 지루해하실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아침에 네.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공략해드렸던 이 종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까도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이 퀄리타스 반도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 오늘 거론했던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사실. 뭐 RS 오토도 오늘 공략하려고 그러는데 뭐 아침부터 그냥 바로 치고 나갔죠. 뭐 코리아 서킷, 뭐 LS 머트, 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24,200원 이하로 여러분들 공략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해피하게 34,200원이죠. 요 자리에서들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횡보하는 듯했던 모습이지만은 계속 이 분봉상에서 우상향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 1차 목표가 3만 6천 원 이상 일부 분할 매도. 내일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네. 제가 이렇게 종목이 나오면 콕 집어서 얼마까지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하세요. 라는 사인도 다 드릴 테니까 함께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의외로 시장이요 상당히 지금 강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그동안 손실 보셨던 거라든가 뭐 좀 종목을 좀 교체하고 싶은 것들 잘 하시면서 내년 장세를 대비하셔야지 아 뭐 좋으니까 내 것도 무조건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오늘 퀄리타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다 쌍크림 매수가 들어온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 이번 주에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밤과 내일 밤에는 오후 8시부터 9시가 진행이 되고요. 아침 시간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입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고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사진, 얼굴이 보이실 거고요. 초록색으로 방송 예정이라고 적혀있는 네모가 방송 시간 가까워져 오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빨간색 네모 누르시면 함께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 그리고 오늘 밤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소장님의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또 큐렉소 흐름 보니까 굉장히 또 정직하게 잘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더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주실 수 있을지, 자, 오늘 또 공략주에 대한 노하우들 또 매직 솔루션과 함께 설명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시작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산타 선물 저는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침 8시 15분부터 장중 10시까지 매직 솔루션으로 실전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퀄리티 있게 아주 좋은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제가 드린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셨어도 손실 나지 않았죠. 그 비법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장중에 실전 매매 공부방에서 열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부터 또 9시까지 매직 솔루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지 지금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무료 충분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아 도대체 같은 종목이라도 왜 바라보는 기준이 틀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16가지 실전 패턴은 따로 다운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직 솔루션에 있는 이 다이아와, 여러분들, 이 다이아와 파란 다이아, 이 빨간 다이아를 이 시그널과, 요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더니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 그 패턴이 16가지의 패턴에 해당이 되더라. 물론 세분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한도 4, 4, 16, 이 16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정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퀄리터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다이아가 시작이 돼서 움직이고 있을 때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많은 분들이 노란톡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종목들을 서로가 보고 있는 것들 의논을 하시고 한 사람이 보는 눈보다는 1500명 가까이가 보는 눈이 더 여러분들 또렷하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아 이거 좋아 보이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동구가 투코스 시간에 던져주는 종목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던져주는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눈을 키우셔야 되고 그것을 저는 노란톡에서 매직솔루션 무료 체험하시는 분들이든 또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큐렉소 같은 종목도 어떨 때 보면요 좋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털코덕 18,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도 있었나 봐요.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사는 거고요. 누군가는 고점에서 파는 거죠. 매수 매도가 서로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사기도 하고 아 나는 요 정도면은 이익실현 하겠다고 하니까 파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당시 때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10월 31일 날 자 이미 여기서 상승의 기조들이 꺾이기 시작했고 여기서 본격적인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뭐 큐렉소가 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수출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 외국인들이 조금 뭐 매수가 들어오네요. 저평가돼서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 다이아가 연출이 되면서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파란 다이아가 약해지는 시점, 이 10월 31일 날 요 시점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자, 파란 다이아가 선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빨간 파란 시그널이 나와서 여기서 이게 돌아서 주는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1차 목표가 달성 그리고 또 보름 이후에 2차 목표까지 달성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3차 목표가를 말씀드린 이후부터 주가가 또 이렇게 횡보를 해주었습니다. 횡보해주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파란 다이아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죠. 그러고서 파란 시그널이 아까 나오고 있었지만 매도는 보류하고 빨간 시그널이 나올 때 소극적인 매수 그리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될 때 이제 매수 검토를 해도 되는 겁니다. 라는 이 시그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이후에 올라갔다 주춤거리기도 했고 했지만은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었고 시그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기 이 작아지는 이 라인에서 이제 이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었던 구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상승 바로 나왔고요. 이격이 벌어지니까 숨고르기 해주는 거고 다시 횡보해주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2차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2차 목표가 18,000원 여기서 바로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도 내가 물려서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파란 시그널과 빨간 시그널의 교차가 되는 과정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빨간 다이아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빨간 다이아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구간들처럼 선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약해져 있다는 얘기죠. 약해져 있는데 그나마 빨간 시그널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 이 흐름들이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아직 여기 직전의 고점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뭐 4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큐렉소를 갖고 계십니다. 의료용 로봇 쪽과 관련돼서 다른 것들도 물론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여러분들 내일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 모습들을 잘 보여주면서 이번 주에 돌파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만약에 돌파 못하면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들 일종의 쓰리봉의 패턴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상승의 기조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이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만 놓고 보더라도 추세를 여러분들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번에 가면은 여기 2만 1000원까지 가는 거다. 그 그림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이 고점을 돌파 못한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일부 일시를 하시는 거고 돌파가 되면 아 2만 1000원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다이아의 위치와 다이아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다이아가 점점 작아졌다가 이제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커졌다가 작아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다시 또 파란 시그널이라든가 파란 시그널이 지속이 되면 매도 검토, 소극적 매도, 분할 매도하라는 얘기죠. 그거대로만 해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공개할 종목이 영화와 관련된 오늘 뭐 서울의 봄 얘기도 했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종목만큼 특수효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도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백두산이 여러분들 폭파됐어요 해가면서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영화 또 뭐 신과 함께라든가 또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는 이런 특수효과에 잠실 야구장에서 미스터 고 고릴라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막 참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만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장기간에 걸쳐서 소외되었고 예 이제 11월부터 1차 상승 한번 주었고 숨고르기 해주었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급등하고 나서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 빨간 다이아 유지가 되고 있고 빨간 다이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바뀌는 적극 매수 구간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 죽었던 거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실려주고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엇갈리지만은 매수가 들어오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으로 오전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장주 실전 매매 방송 이 종목을 갖고도 직접 실전 매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내일 장중방송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Yeah.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66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홀딩스 28,500원에 15%, 진단 부탁드려요 꼭꼭꼭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종가 27,050원으로 최근 좀 조정을 받은 흐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네. 여러분들이 매직 솔루션으로 활용해서 보시면 캔들을 무시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현재 위치를 보셔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되고 있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고 파란 시그널이 나올 때는 일단 매수는 유보하거나 저가 분할 매수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시그널이 이렇게 돌아서 줄 때 요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홀딩의 구간입니다. 비중 15% 적당하고 좋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라도 다시 한번 이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려면은 캔들이 상승의 양봉으로 좀 더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된다. 보유하고 계신들 홀딩 내일 만약에 상승의 어떤 빨간 시그널이 전환되는 모습이면은 신규 공략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578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두산 퓨얼셀 44,171원에 4%입니다. 언제 추매 없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추가 매수한다면 가격 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굉장히 보유하신 지 한참 되신 것 같은데 오늘 22,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그 중요한 분기점에 있어요. 자, 이 두산 퓨얼셀도 이렇게 그림을 한번 좀 길게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그 3월 달에 상반기에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됐다가 이제서 이제 막 바닥권을 1차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더 후속 매수세가 더 들어오질 못하면서 지난 11월 말에 이렇게 급등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빨간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캔들이 이 다이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아직은 상승 반전의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질 못했죠. 캔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 직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남아있다는 얘기고. 이 종목은요. 일단 저점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길게 보면 여기서 1차 랠리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요 다음 랠리가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박스의 어떤 그 흐름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2만 1,000원에 대한 이 지지력들을 보여줘야 돼요. 2만 1,000원에 대한 지지력 보여주고 2만 5,000원에 대한 저항이 돌파가 돼주느냐. 그게 돼주어야만 다음 자리를 향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중 4%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올 이 11월 달 초에 지난달에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 줄 때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정쩡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만 1,000원에 대한 지지력과 2만 5,000원에 대한 돌파 요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 지금은 그냥 일단 홀딩하자. 그리고 만약에 2만 5,000원이 돌파되는 시점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 SK이노베이션 매수가가 178,600원에 비중은 25%, 상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오늘 종가 137,5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좀 많이 바닥권 위치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까요? 일단은 뭐 홀딩 하셔야죠. 홀딩 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셀 업체 중에서는 우리가 LG 엔솔부터 시작해서 네. 삼성 SDI가 양대 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이게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가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가라도 좀 올라가가지고 네. 정유 쪽 부분에서라도 좀 개선이 돼주는 모습이 나타나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 가지 기대할 거는 이제 중국 경기가 만약에 회복이 돼준다 뭐 이러면서 또 석유화학 쪽 부분에서의 부분이 좀 뭐 비중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직은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죠. 1차적으로는 여기 15만 원을 넘어가 주느냐 이게 1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 가면은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뭐 다른 2차 전지 쪽으로 교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통 석유화학 쪽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좋지, 이 지금은 양쪽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은 고생스럽지만 일단은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키퍼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힌트가 이제 첨단 영상과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드렸더니 유튜브에서는 살짝 좀 감을 잡으신 분의 댓글도 올라온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바로 덱스터입니다, 여러분. 네. 잠깐 실적 먼저 좀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분기 실적인데요. 올해 뭐 1분기, 2분기 계속 참 안타까운 실적이었습니다. 뻘건 건 안 좋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예, 적자 지속이고 이 3분기부터 이제 다시 흑자 전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요. 또 매출도 200억대로 다시 또 2022년도 228억이었던 그 매출단을 분기 기준으로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코로나로 다 끝나고 영화, 뭐 해외 진출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게 이 시각 특수 효과와 콘텐츠 전문 기업들 뭐 넷플릭스하고도 같이 손잡고 뭐 다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6억 원, 또 순이익도 34억으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무래도 앞서가는 기업들이 이러한 실적 회복세도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고, 수출 300만 불 달성 등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진출을 더욱더 본격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이게 덱스터입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가 캔들을 지우고 보면은 아까 똑같은 그림이죠. 정말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주가가 바닥을 헤맸던 이러한 어떤 과정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적으로 반등을 주고 이제 재차 반등 시도를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날이었죠. 여러분들 지난 11일 날 뭐 급등을 하고 윗골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고 대량 거래 수반이 된 모습들. 지금의 위치만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이격을 잘 좁혔고요. 오늘 캔들상으로 호가상으로는 물론 마이너스 0.2% 뭐 마이너스 20원으로 빠졌지만은 도지형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거래도 급감을 했다. 내일 아침부터 뭐 시초가 이하 자리가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시초가 이하 자리부터 사야 될지 아니면 시초가부터 질러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이탈가 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여기 이 거래량이 저는 당연히 돌파될 수 있는 거래량으로 보입니다만 이 9,700원 자리가 빠르게 돌파가 되주는지를 여부를 보고 거기서 또 2차, 3차 목표가 여부를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심스럽게 네. 큰 욕심 안 내고 네. 이렇게 내일 시초가를 중심으로 한 시초가 이하 자리 공략 그리고 9,700원 1차 목표가 이탈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이렇게 시각 특수효과 관련 주죠. 덱스터 제시해드렸고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해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면서 자 오늘 제시해드린 공략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번 주에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 저녁에 8시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많은 정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